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왕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뉴욕 시장이 정말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저도 새벽에 지금 계속 방송하기 전에 봤는데, 네. 장막판에 상승으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laughs> 나 다우지수가 천포인트 빠졌다가, 나스닥이 5% 가까이 빠졌다가, 이걸 한꺼번에 다 말해야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새는요. 그거 다볼 필요 없어요. 마지막 1 시간만 보세요. 마지막 1 시간에. 진짜 현명하고, 뭐, 기관이라든가, 진짜 선수들은, 네. 마지막 1 시간에 다한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1% 정도가 만약에, 그, 오전에 옮기셨다면, 마지막 한 시간에 1 시간에 1.6%가 움직이는 그런 네. 비율로 지금 움직인다 그러니까, 마지막 1 시간 잘 보셔야 네. 되는데, 아, 지금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오고,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오고,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요. 결국은 이제 FOMC랑 여러 가지의 이제 상황들이 음. 지금 굉장히 변동성을 갖고 오면서 관망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한, 한 시간 폐장까지 한 시간 남은 시간에 모든 기량들을 지금 쏟아붓다 보니까 뭐. 끝나기 한두 시간 전에는 오려 아 오늘 장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거 이게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어, 어떻게 어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증시에 이제 그러니까요.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 거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아 이게 진짜로 뭐 오늘 뭐 디커플링 얘기도 많이 하고 커플링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 진짜 어, 어떤 규칙이라든가 뭐 어, 그런 것들이 없이. 네. 속속들이 뭐만 뽑아내냐면 악재만 갖고 들어와요. 네. 네. 근데 그 악재의 제일 중앙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부분, 음.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코스피가 대피령이 내려졌다, 뭐 이런 아, 표현을 네. 좀 하고 싶은데, 대피령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애들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 현금 보유를 좀더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좀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움직여요. 작년도에 상승분 딱 20일 만에 다 반납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800이 지금 붕괴가 됐죠. 어, 근데 과, 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요. 희한하게 2820에서 다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음. 그래서 요번에는 더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2층, 3층까지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2600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어, 이런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힘들게 가는 이유들을 보면, 일단 미국의 연준의 그런 조기, 긴축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지에서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어, 이거 이상하다. 음. 조기 긴축하는 것은, 우리 이제, 뭐, 금융이라든가, 이제 통화정책을 쓰는 건데, 그거는 100% 소비 쪽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공급 공급에서 시작된 건데, 과연 연준이 조기 긴축해서 이거 되겠어요? 이러는 또 반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뭐, 어, 사실 어지럽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부터 조금 이제 뭐 굉장히 부진을 했습니다만는 네. 사실 이게 연준 얘기도 있지만 사실 다른 이유들이 있었어요 음. 실적이 잘안 나왔고요 음. 근데 옵션 만기일이 같이 걸렸었습니다 그쵸. 거기다 아예, 지금, 지금 비트코인하고 기술주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음. 그것이 원인이지 뭐 전체적인 지금 경제가. <laughs> 나빠지는 부분들의 영향이는 아닌 것으로 어...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 뭐 주간 신규 어,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살짝 올랐잖아요. 그것만 딱 집어서 지금 거시지표 지금 부진한 걸로 시장에서 읽어버렸단 어... 말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 뭐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그런 흐름으로 갔고요. 어, 우크라이나 어,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것 같고요. 어, <laughs> 여기 우크라이나가 계속되면요, 이게 뭐가 아니면 인플레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네, 네. 자, 소련이, 러시아가 에너지를 이제, 뭐, 갖고서 또 뭐, 밀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음. 거기다 플러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으로 미래 아주 중요한 곡창지대 아닙니까? 어, 예, 그리고 이거 식량난까지로 예. 가기 일,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인플레 통제가 <laughs> 지연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요. 어, 이제 차트의 기술적인 면으로 보면은, 저 200일 이동평균선 하향, 하향선을 지금 이탈했다는 거죠. 200일선이라는 거는 1년 정도를 보는 겁니다. 어, 1년 정도의 흐름에서 지금 이탈하고 음. 있는 부분이 에돼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NG, LG 엔솔, 지금 이제 거기에 청약금들이 나와서 이제 수급에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그 블랙홀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겨내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대매매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네. 그 반대매매가 증가된다는 것은 또, 어, 주식이 장에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 뭐, 우리 다중악재에 지금, 어, 코스피가 지금 갇혀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코스피가 여기서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닥을 한번 쳐줘야 돼요. 음... 이거는 그냥 여기서 반등세를 어떻게 부 V자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힘든다. 그래서 일단 밑바닥을 한번 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냐, 적감해를 해야 되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하여튼. 최대로 2600선까지는 하락 가능한 것들을 뭐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뭐 전문가들 사이에 공정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2780에선 기술적 반등한다. 그럼 오늘 해야 돼요. 음. 오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장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2820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급반등을 못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저런 것들이 <laughs> 예, 보여주는, 어, 이런 이론적 근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laughs> 죄송합니다. 네. 2750에서 2800이 우리나라 전체, 에, 에 우리 코스, 코스피의 PBR 1배거든요. 음. 그럼 거기부터 내려가면 이거는 뭐 주식도 아니죠. 그래서 네. PBR 1배 지지 영역이 조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기는 안 내려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지금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자 올라갈 힘도 없고 네? 뭐 내려올 힘도 별로 없으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국내 주식 매도하는 거는 크게 실익이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 것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변동성 활용 전략이 필요한데 그럼 변동성이 언제 오느냐? 지금 2월에서 4월 정도가 음... 이제 변동성을 어... 반등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아 이런 부분들로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저점을 한번 쳐야 됩니다. 저점을 치는 거는 FOMC가 끝나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모든 자산이 빠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셨다가 음. 2월에서 4월 정도에 반등의 염두를 둔 변동성 활용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것이 지금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지금, 그리고, 어, 전문가들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퍼를 지금 얼마만큼 갖고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PER. 어, 그래서 PER 관련된 어, 이 자료들을 음. 많이 보시는 것이 어,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 짜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동성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장호국님께서 잘 세워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는 중에 시간의 거래에서 장 마감하고 나서 IBM이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IBM의 실적 볼까요? 일단은 어닝 이 주당 순이익이 3달러 35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16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67억 달러면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6% 정도 증가한 이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이러면서 주가가 오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IBM이 시간에거래해서 바로 반응하면서 7, 5% 넘게, 6% 가까이 현재 IBM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라 것. 일단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IBM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실적입니다. 실적에는 지금 믿을 거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잘 나와야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기대치 못 미치면 바로 꼬꾸라지는 그런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라것 확인을 해 봤습니다.